예, 별재집 자료집 미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그 발제를 맡아주신 분들이 이거에 적임자로 저희가 부탁드렸고 어떻게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셨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급히 생겨서 두 분이 실제 발제를 오늘 발표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원근 선생님의 발표는 내용상 오늘 사회를 맡으신 이병천 선생님이 발표를 하시는 게 가장 내용을 알고 발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병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오늘 교통사정을 늦게 오셔서 제가 임시로 사회를 맡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성공회대학교에 있는 김서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갑자기 사회를 맡게 돼가지고 혹시 발제자 발표자와 또 토론자를 소개할 때 혹시 실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뭐 다들 오시면서 느꼈겠지만 교통 문제가 심각해서 아마 청중들도 아직 많이 못온것 같습니다. 어제에 비하면 적은 것이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어제 오늘 하는 이 토론회는 치열한 논쟁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축적한 필요한 개혁 과제들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자기 의견보다는 좀 나와 있는 걸좀 모으고 그 모아는 내용을 조금 초안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토론자와 또 청중들에게 일종의 의견을 받아서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의견을 받아가지고 2월 22일에 저희 나름대로 교수 연구자 비상시국 회의에 최종안을 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주제들을 이틀에 걸쳐서 하고 있고 시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시간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못 드리는 죄송함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저런 설명보다는 중요하게 제안하는 개혁 제안 중심으로 좀 설명해 주실 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토론자들도 뭐 논쟁보다는 개혁 제안을 조금 더 제안하는 그런 방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5분이 지났네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발표자들한테는 10분은 절대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사설이 좀 길었던 것이고요. 토론자들께도 약 5분에서 한이 길어도 7분 이내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어떻게든 몇 분의 청중 토론을 꼭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쪽에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내용에 관여할 능력도 없고요. 그냥 진행만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그냥 발표자와 나중에 토론자들 그때그때 소개할 텐데 그때마다 좀 박수로 환영하시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됐죠? 예. 사회공공연구원의 연구실장을 맡는 김철 선생님께서 민영화 저지 및 공공부문 개혁 자원 그리고 운수 등에 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촛불 전국 이후에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어떤 개혁 방안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공공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랄지 영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좀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0년 동안에 사실 그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것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공공관리에 입각해가지고 경영 효율화 또는 민영화, 경쟁 강화, 규제 완화 이런 쪽으로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좀 이것을 완전히 좀 바꿀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공공부문 개혁의 문제점으로는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을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 공공기관을 관리를 해왔는데요. 끊임없이 이제 맨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방망경도 이야기하고 낙하산 인사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왔는데 이게 개선되진 않고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좀 그 지금까지 공공 부문을 관리해 왔던 기재부에 대해서 좀 책임 추궁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공공 부분 개혁의 핵심은 이 기재부 권력을 해체하는 게 좀 중심이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 기재부는 지난 이제 그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이 되면서 사실상 이 국정운영 전반을 경제의 어떤 관점에서 경영 효율화 관점에서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사회가 그 미국식의 어떤 그 주주자본주의 형태로 가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 이런 점들이 오히려 좀 문제로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 외에 공공기관의 어떤 그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공훈위가 이제 기재업에 종속되다 보니까 독립성과 그 책임성이 부족한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낙하산 인사가 계속 양산이 되고 있으며 그러니까 실제 이런 낙하산 인사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보다는 끊임없이 경영 효율화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다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 개혁의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기재부가 끊임없이 이제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로 사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통제하다 보면 이게 다 사업비로서 비정규직을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다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정규직 양산하는 데도 기재부가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민영화란 말을 이제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민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이제 민영화란 말 대신에 기능 조정 또는 뭐 경쟁 강화 또는 자회사 매각 또는 이제 민간의 어떤 그 활력을 고취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민간을 떠넘기고 공공분을 줄이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철도, 에너지 그리고 의료 쪽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좀 민간 부분을 늘리고 공공분을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장 큰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대한 이런 관료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런 관료 권력 중에서 핵심은 이 기재부와 행자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행자부는 이제 저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제 뭐 원래는 없애려고 하다가 그 관료들을 저항해 가지고 약간 이제 급조된 그런 이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이것도 해체돼야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기재부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는 이 경제정책과 기획예산 기능을 분리를 해서 뭐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부를 따로 떼내고 나머지 그 기획예산 기능은 별도의 이제 기능을 좀 담당을 해서 사실 이제 이 국정 운영이 경제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정책의 중심을 사회정책 중심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뭐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기관도 이 바로 이제 기획예산 부처 그 밑에 둬가지고 나름대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좀 공공성의 측면에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또 기재부를 해체하는 것과 함께 예산에 대한 어떤 국민 참여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지금 이제 그 주민참여 예산제가 서울시를 비롯해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도 좀 도입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것은 뭐 완전히 전면 개편은 아니더라도 좀 시범적으로라도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제 국정 운영에 시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예로서 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이건 공식적으로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중단하는 그런 선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각 부문별로 민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대응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수서발 KTX랄지 또는 인천공항철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분리돼가지고 민간으로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상하분리라 그래서 그 철도 시설 공단과 그리고 이제 그 철도 코레일이 분리돼가지고 사실상 이에 따른 비효율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통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민영화를 좀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쪽은 작년 4월 정도에 에너지 기능 조정 방안이 나오면서 사실상 그 이것을 이제 뭐 민자 사업이랄지 또는 이제 민간 매각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민영화를 사실상 간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우회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발전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전력과, 그러니까 한국 전력과 다 통합하는 뭐 이런 식의 방안들도 모색할 수 있겠고요. 뭐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여름에, 작년 여름에 있었던 그런 이제 전력 상태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 뭐 기본권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이와 함께 좀 풀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다 이 법 전반이 민영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정비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민영화가 되지 않고 좀 공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법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현재 그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나 또는 이제 장기 요양 그리고 보육 같은 그런 사회 서비스 제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게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우리가 보통 이제 국공영 어린이집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민간 위탁된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민간, 그러니까 정부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은 5%가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도 저는 이제 공공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뭐 지금 당장 어렵다 그러면 좀 시범 실시를 통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공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가서 적어도 이제 재공공화 방식을 좀 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그 다른 영역에선 거의 이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덧붙이는 건데 규제 완화와 관련해가지고도 좀 어떤 전면적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 규제 완화가 상당히 이제 구조적 원인 중에 하나로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개선하는 작업들이 지금 이제 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이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배구조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외부 지배구조와 관련해가지고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그리고 경영평가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들이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도 기재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특히 노동계가 참여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좀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고 운영도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화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또한 경영효율화 중심에서 뭔가 이제 진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운영 평가 중심으로 바뀌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내부 지배 구조는 실제 이 각 공공기관 내에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데요. 뭐 여기에서는 이제 그 임원을 추천하는 그런 문제랄지 또는 이사회가 어떻게 되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앞에 말씀드렸던 외부 지배 구조와 비슷하게 뭐 참여형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임원 추천에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을 좀 감안을 해서 여기에도 노동계나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그런 방식에 그래서 뭐 이번에 최근에 서울시가 도입하고 있는 노동이사제 이런 것들도 좀 확대해가지고 도입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것은 이제 경영 참여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는 언급을 안 드렸지만 그 일자리와 관련해가지고 공공부문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부문이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민간을 보조하거나 또는 약간 이제 열악하고 그 저임금의 그런 일자리들만 창출이 됐었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양질의 좋은 일자리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바로 이제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역할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 거의 한 70만 명 정도 되는 인력들이 다 민간에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공으로 좀 전환을 하게 되면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사실 여기도 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딸리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확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뭐 필수 유지 업무라 그래서 사실상 필요한 그런 공익성의 업무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지금은 간접 고용으로 떠넘기는 또는 외주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이나 또는 생명과 관련된 이런 업무들은 다 간접 고용이 아니라 직접 고용으로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로 만든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허가 착취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일자리로서 의미 있게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와 관련해가지고는 정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차기에
이런 정부가 어떻게 어떤 정부가 설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전공자가 아니라서요. 그렇긴 한데 듣다 보니까 공공부문이 원래 존재 이유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서 공공부문이 존재해야 되는 가치에 맞게 재구조하자 뭐 이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시간 내에 아주 짧게 요약을 잘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드리고 싶지만 그 오건호 다음 발표인 오건호 선생님이 아직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 연구실장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후임 지금 현 연구실장이 대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수고해 주시죠. 원래 이제 오건호 박사가 이쪽 전공이 아니셨는데 저희 연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복지정책 쪽에 관심을 가지고 결국 이제 완전히 전공을 바꾸셔가지고 이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집행위원장으로까지 가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일 있으셔 모셨는데요. 제가 대신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이제 한국에서는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빈약한 수준이고요. 뭐 그것은 이제 그 이 발제 글에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재정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 복지 지출이 정부 지출 한 그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고 이건 이제 그 물론 그 일반 행정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 복지 지출 총량 같은 경우에는 GDP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이제 OECD 이제 회원국 청군 평균 에 비하면 한 절반에 불과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정 대비 이제 복지 지출 그 복지 비중만 보더라도 다른 나라는 상당히 이제 그 이제 30% 가까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20%도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어서 사실상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저 꼴찌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복지 재정이 아직까지 좀 취약한 형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은 노령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향후에 계속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정부는 지금 현재 어떤 복지 어떤 자연 증가 뭐 이런 것만 따져 보면 증가부만 따져 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이제 고령화 현상을 좀 고려를 한다 그러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인식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부분적으로 좀 그러니까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병원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강준 선생님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국민건강 보면 이제 보장률 자체가 한 이제 60% 조금 넘게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진료비 총액이 늘수록 이제 환자비 어떤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데 500만 원 이상 정도 이제 한 해 이렇게 청구되고 있는 그런 인구가 거의 이제 154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준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그 국민 건강 보험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챙겨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간 의료 보험에 나가는 보험료가 거의 한 이제 3배 정도 그러니까 넘는 걸로 되고 있고요. 주거비도 심각하죠.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 자가 점유율은 절반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은 그런 현실. 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공공 임대주택의 어떤 비중 이런 것들이 좀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제 정부는 이런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기보다는 임대인 중심의 어떤 주택정책 이런 것들을 펴고 있어가지고 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화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그 계속 노령화 현상이 좀 급속하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분명히 이제 그 노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좀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OECD 평균보다 거의 한 4배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그러니까 그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원인은 이제 공적연금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 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겠고 특히나 이제 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은 점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문제로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강조돼야 될 것 같고요. 사회보험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복지 체계 어떤
기본 골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여전히 그 사회보험의 어떤 사각지대가 좀 광범위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그 우리는 노동의 한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인데 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뭐 실업보험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거의 이제 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정규직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공공부조나 뭐 장애인복지 이런 것들은 괜찮은가? 다른 부분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보편복지는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수준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그 공공부조는 옛날에는 좀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제자리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정체된 이제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국민 기초생활보장복지가 좀 취약한 편인데요. 타인기구 기준으로 해서 소득인정액이 한 134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좀 높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뭐 부양 의무자 어떤 소득이랄지 또는 뭐 재산으로 된 것이 이제 소득으로 인정되는 이런 것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공공부조도 좀 취약한 그런 형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현황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좀 대안을 제출한다고 하면 복지가 이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제 이 제도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빈약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구조적인 그런 측면에서 복지 개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그 뭐 기업 복지, 뭐 사적 복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공적 복지로 좀 전환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료와 주거 문제다. 이것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공공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세 기반 어떤 복지를 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이제 그 노동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 보험료 지원제도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해서 복지 기반 제도를 보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노후 복지로서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한 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이제 좀 복지라고 보기에는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40만 원 정도까지 인상하자라는 것. 그리고 실업부조를 좀 도입하고 실업을 확대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필요한데 아까 공공부조가 좀 계속 정체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따른 어떤 독소조항 이런 것들을 폐지를 하면서 공공부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애인연금도 대폭 인상을 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같은 경우도 원래는 올해 이제 한 9천 원 정도 해가지고 수가가 이제 그 동결됐다가 장애인들이 이제 계속 반발을 하면서 약간 좀 이제 9,240원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기재부나 이런 예산 부처에서 통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이랄지 이런 장애인 복지도 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복지 재정 확충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 여러 가지 것을 좀 따져 보면 중앙 정부의 이제 복지 지출 기준으로 보면 한 60조 정도가 좀 증액이 돼야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좀 만족스러운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이런 것과 좀 역행하는 그런 정부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이를테면 재정 건전화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그 채무 준칙이랄지 뭐 회의구 원칙 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오히려 좀 복지 지출을 좀 이제 그 계속 경비하고 이것을 좀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좀 이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 확충하는 이런 과제가 어떻게 보면 좀 차기 정부에서 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역시 두 번째 발표도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이렇게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수 연구자 비상시국회의가 이번 촛불혁명 상황을 맞이하면서 내건 구호가 2017 민주평등 공공성의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입니다. 사실 이제 민주평등도 중요하지만 결국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과연 행복한 사회겠는가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앞에 발표와 이 발표가 사실 한마디 요약하면 공공성을 오히려 재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역으로 민영화 등 사적 자본으로 모든 것을 넘기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의 연장선에서 보면 사실 보건 가장 인간의 삶에 필요한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엔 그 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장이신 우석기원 선생님께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의료단체 연합의 우석균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점과 대안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보시면 이 보건하고 복지 분야의 이제 현재가 이제 지금 재벌 체제 개혁과 경제 민주화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과거보다 복지나 지난번 대선이나 뭐 이때는 복지가 가장 핵심 주제였던 누구나 복지 국가를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다 이제 일부러 밀어 넣어서 복지라고 불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복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촛불 이전에는 계속해서 무엇을 중단시켜야만 한다라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이제가 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이 복지 분야가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 좀 빠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 위기와에 대한 대응 이런 형태로 해서 복지와 기본적 권리, 의료 이런 주거 뭐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따로 띄어내는 것들이 좀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 분야만 따로 띄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2분이 지나갔네요. 그 보건의료 분야 문제점 이게 지금 페이지가 33페이지인데요. 그림을 보고 주로 말씀드립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 이 건강보험이 워낙 안 좋다라는 거는 다들 잘 아시는 내용. 대략 우리나라가 의료비 중에서 정부나 건강보험이 대신 정부나 건강보험이 내주는 게 54.5%. 건강보험 보장률로 따지면 62 내지 3% 정도에서 계속 멈추고 있고 노무현 정부 때 67%까지 올라갔었던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 62% 3%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즉 가구 수입의 10% 이상이 의료비로 들어가는 경우만 따지면 이게 19%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더 이게 점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워낙도 높았지만 2008년 이후 경제 위기 이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어서 이제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의료비를 자기가 버는 돈에 5분의 1을 내야 된다. 죄송합니다. 10분의 1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0분의 1을 낸다라는 거는 이제 매우 큰 숫자이고 이렇게 되면 이를 통한 그 의료 이른바 메디컬 푸어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의 그런 숫자가 되고 20%까지 가는 비율도 굉장히 크고요. 이 중에서 또 하나의 고통은 민영의료보험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이 별로 해주질 않으니까 민영의료보험에 이제 많이 들게 되는데 그 민영의료보험이 2014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66.3%인 3,400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원래 60대하고 70대는
거의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뭐 10% 20% 정도에 머물고 있고 70대 이상은 뭐 5%도 되지 않는 그런 숫자거든요. 그렇다면 60대 이상을 뺀다면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80% 이상 가입해 있다는 소리입니다. 거기다가 대략 그 가입한 가구는 가구당 부담이 34만 원이니까 이거는 의료비로 잡히질 않거든요. 결국은 의료비로도 많이 부담하고 또 하나는 보험료로도 또한 그만큼 부담한다 라는 그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만.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이제 더 이렇게 돈을 내고 병원을 다니는데 간 병원이 도대체 적절한 진료를 하고 있느냐. 끊임없이 그 영리화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과잉 진료를 하는 그런 병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36페이지를 보시면 이 그림은 뭐 여러 번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공병원이 너무 숫자가 적다. 10%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대략 3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근데 또 그나마 이 90%의 병원들을 다 비영리 병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데 이 비영리 병원을 어떻게든 영리 병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가 계속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가 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드디어 영리 병원을 제주도에 중국 자본을 들여와서 이제 하나를 짓는 것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처음에 한번 실패를 했는데 중국 기업이 부도가 나서 실패를 했는데 그 내용이 유명한 비망록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했던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 전통적인 이 영리화를 하려던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은 계속 약화시키면서 민영보험 시장은 계속 넓혀가는 그다음에 병원을 영리화하고 영리병원을 만드는 이 시도 외에 새로운 산업 분야 또는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에 대한 그 영리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큰 것이 뭐 이번에 그 박근혜 의료 게이트에서도 잘 보이듯이 이 줄기세포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디지털 의료, IT와의 융합 분야에서 원격 의료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 원격 의료라는 부분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600만 명, 700만 명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의료는 도입된 나라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차기 분야를 IT와 헬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원격 의료를 크게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 원격 의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건강 정보가 이 무선으로 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무선 그 건강 정보를 기비화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건강 정보의 사유화, 건강 정보의 민영화 공적 건강 정보를 사기업이 소유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무조건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돼야겠죠.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이 건강보험 보장성에서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것은 비급여 부분을 즉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줄이자 그걸 다 건강보험으로 만들자라는 건데 현재 건강보험에서 우리나라 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따져보면
건강보험에 자기 부담금, 즉 입원할 땐 20%를 부담하고요. 외래일 때는 30%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20%의 부담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의 법정 본인 부담금 이 자체를 0으로 낮추어야 됩니다. 그걸 아예 없애자라는 주장입니다. 즉 입원 기준으로 보면 병원 본인 부담금을 완전 입원을 할 때 병원 법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이 급여 부분을 0%로 낮추면 대략 4조 5천억 원 정도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의 60% 정도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80%까지 곧바로 올라갑니다. 이런 법정 본인 부담률을 직접 낮추는 방안이 좀 더 강력하게 주장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비급여 부분이 조금씩 항목별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비급여 부분이 꼭 필요한 비급여 부분은 필요한 그 의료인데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적어졌어요. 예전하고는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법정 본인 부담금을 줄여야 된다. 즉 20%, 30% 이 부분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비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그 의료비를 병원에 갖다 내는 것 자체를 없애자. 즉 진료비 후불제 도입입니다. 이게 제일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진료비가 나오면 이건 나중에 건강보험 공단에 갖다가 내는 걸로 하고 병원에서는 아예 금전거래를 없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서 자기가 무슨 돈을 내는지 이게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내 본인 부담금인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본인 부담금인지 또는 적용이 되는데 병원에서 그냥 임의로 받는 임의비급여라고 하는 부분인지 이게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심지어 의료비 중에 비급여 부분, 즉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규모가 파악이 안 될 정도예요. 통계가 없고 패널 조사를 따로 해야 될 정도인데 이 부분들을 없애려면 또는 파악이라도 하려면 병원에서는 아예 돈을 내지 않고 진료비를 후불제로 즉 건강보험 공단에만 돈을 내는 걸로. 그 외에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비급여 부분과 급여 부분 즉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와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일본에서는 같이 진료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 플러스 적용 안 되는 진료가 항상 이렇게 혼합이 되죠. 이 끼어 팔기 즉 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아직 불투명한 그런 근거가 있는 거를 계속 끼어 팔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올라가게 되고 이 두 개가 같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영보험의 실손보험이 비급여 부분하고 법정 본인 부담금까지 같이 이 보장을 해준다라는 것 때문에 점점 의료비 상승률이 이 경제 위기 이 시기에도 OECD 국가에서 계속 1위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에서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점이 상병수당입니다. 이 산재가 아닌 부분에서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부담 이 부분들이 없는 나라가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하나입니다.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으면 특히 경제위기 시기에 질병으로 인한 실업 또는 휴직 이런 부분들에서의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꼭 신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공의료 강화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민영화 정책 부분에서 중단이 돼야 되는데 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 이 두 가지 법은 현재 여야가 모두 합의를 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민주당만 지금
서비스법과 규제 프리존법에 대해서 일부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 나머지 그 정당들은 모두 찬성 입장을 취하고 국민의당까지요. 그리고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법은 기재부 마음대로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릴 수 있는 법이고요. 규제 프리존법은 어떤 법이냐면 심지어 규제 프리존에서는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모든 행위를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체계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규정되지 않고서는 시행할 수 없다가 우리나라 법의 모든 법의 정신인데 규제 프리존법은 우리나라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행위는 다 허용한다. 이렇게 아예 법조문이 되어 있거든요. 이 규제 프리존법 이 우리나라 지금 여기 나와 이 토론회 자료집에 나와 있는 모든 분야를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프리존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법이고 전경련이 박근혜 최순실한테 돈을 주면서 서비스 발전법을 직접 언급했고 서비스 발전법이 안 되면 규제 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달라. 라고 규제 말할 만큼의 이 규제 완화법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진짜 마지막으로요. 현재 민영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2016년 1월 1일로 완전 자율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2015년, 2014년부터 계속 민영 의료보험 또는 민영 보험 이런 부분들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는데. 민영보험에 관해서는 3년마다 한 번씩 올릴 수 있었던 것이 1년마다 한 번씩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규제 완화가 한번 되고 작년에는 민영보험에 대한 완전 자율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실손보험료가 4대 보험에서 18 내지 27%가 한 해 동안 올랐어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대로 안 되고 민영보험료는 천정부지로 계속 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재벌에 대한 그냥 직접적 특혜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현재 서비스 발전법, 규제 프리존법까지 정도 외에는 별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 재벌들의 보험사들에 대한 직접적 특혜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 LIG 뭐 이런 재벌 보험사들에 대한 직접적 특혜가 이 보험 완전 자유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밝혀지고 의료 민영화 부분에서 이 보험료 규제와 민영의료보험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발표하시면서 이런 경제 위기와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경제 문제와 정식으로 관련해서 복지 문제 내지는 의료보건 문제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오늘 저희 그 세션에서 발표하는 재벌 체제 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재벌 문제라고 다루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경제 문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느끼셨고 낙담하셨겠지만 사실상 우리 사회의 실제 권력서열 1위가 삼성인 것을 우리는 여실히 온 거죠. 결국 재벌의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문제 전반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벌 체제 개혁과 경제 민주화라는 의미로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은근 선생님께서 오늘 특별한 사정으로 못 오셔서 이병천 선생님께서 대신 발표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근데 한 10분 만에 그냥 핵심만 좀 발표 부탁드립니다. 10분이죠. 이제 한 하루 정해야 되는 건데 이제 10분 해야 되니까 압축적으로 근데 제가 이 세션 코디네이터 역할을 제가 받아가지고 송은근 교수님 일본에 부득이한 출장이 있어서 제가 대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송 교수님 그 발표지 그 말씀드리기 전에 부족한 시간이지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첫째는 좀 전에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이재용 구성장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 이건 좀
조금 예상을 넘었던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좀 당황하고 있고 또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 아시겠지만은 이 삼성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이 게이트 사건에서 사건이 두 개가 연기해 있어가지고 하나는 이제 박근혜 청와대 그리고 이제 그 국민 그거죠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이렇게 연결이 네 개가 되어 있는데 요 지원 그래서 이제 그 찬성을 한 거죠 합병 찬성한 요 꼬리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 이제 최순실 당시요 지원한 요 고리가 두 개가 있는 건데 요 연관이 지금 그 뇌물죄 성립과 관련해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로서는 뭐 사실관계 차고 넘치다고 보지만은 법적으로는 뭐 해석지대가 뭐 없지 않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게 기각의 사유가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민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다들 그 성명서도 냈지만은 사실은 이게 다툼의 여지가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따지고 보면 이게 판단의 여지가 있어서 판단으로서도 이것을 기각을 그 할 수는 없는 그런 저 상황인데 이걸 기각시켰고 더더군다나 이 기각 사유 중에 보면은 아주 그 희한한 사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죽음이 생활 환경을 고려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잘 살고 있는데 구속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런 엄청난 황당한 이야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박근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이재용을 구속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무로 말이 안 되는 사유가 부과되었다는 걸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이 지금 광범위 진행되고 있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삼성에서 이 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속을 해야 마땅한 것인데 너무나 지금 저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지금 기각 결정이 나왔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첫 번째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이 재벌체제 개혁과 경제 민주화 우리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재벌 적폐청산, 삼성 적폐청산이라고 부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사실은 한국이 민주화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했고 이 실패이고 요점은 두 가지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경유착을 근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벌을 규율하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규율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노동에 대한 감시와 노동의 참여를 통한 그 규율, 감시 규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융이 이걸 해야 됩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그런 사례가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금융을 통한 규율 이 두 가지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붙인다면 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집중력을 쪼개야 되는 건데 이건 미국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어쨌든 측면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걸 규율해야 되는데 이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경유착과 그 다음에 이 규율 이른바 규율 설계를 구현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실패를 했고 97년 이후에 이른바 개혁정부 하에서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정경유착은 그래도 정경유착 간체경제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리고 새로이 이제 자본시장에서 규율하는 이 시스템이 들어가게 돼서 나름대로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예상 뭐 우리가 저 바랬던 거는 민주적 규율하고 다른 형태로 시장이 규율하는 형태가 모양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매우 불완전했다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된 게 엘리엇의 사태였습니다. 합병을 그 이의를 제기한 게 국내 어디에서도 기관 투자자들도 다 하지 않았고 물론 노동의 그 목소리들은 다 묻혔고요. 저도 거기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랬던 건데 흥미롭게도 국제투기자본은 엘리엇이 이걸 제동을 걸었는데 이 거대한 투기자본의 목소리도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제 판명이 다 된 것입니다만은 이 카르텔이 공작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막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투기자본도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엄청난 지금 그 비리 공작이 자행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인데 그래서 그만큼
이게 어렵다. 삼성을 권력설 1위로 하는 재벌 체제, 이 적폐 청산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정경유 처리 기억해져 있는. 그래서 비리와 적폐와 이 사회적, 사회경제적, 정치적 이 지배의 이 체제, 이걸 통해서 이 해조선을 끌고 가고 있는 이 체제를 건전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주 하게 됐다. 그 말씀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2, 3분 정도는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은근 교수의 이 발제문의 요지는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대충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약간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하나 더 들어서 들어봐야 되는데, 기본 요지는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나온 아마 재벌개혁의 그 프로그램 어느 것보다 좀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은 좀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요소 시국, 그 연구소 시국에서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현안을 따라가면서 그 권력의 대치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지금 이 이제 발제문이 그렇게는 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넓게 본다면 유럽적인 노동의 참여, 저기 최근에 최장임 교수가 그걸 산업시민권의 재구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미국적 뉴딜에서 기인하는 유럽적 대안, 저 미국적 대안이라는 것은 집중을 막는 것입니다. 유럽적인 것이 노동, 강력한 노동에서 강력한 대자본과 타협적 균형을 형성하는 그 틀이라고 한다면, 유럽적 길이. 미국은 유대에서 보듯이 이 쪼가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 집중을 깨는 것인데, 그 두 가지를 성 교수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놨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이 그, 생각을 그 내용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아마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노동에 의한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시장과 금융에 의한 이 규제도 매우 어려운, 이 두 가지 장벽이 여전히 송 교수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여전히 넣고 있는 지점이어서, 그 추이를 앞으로도 삼성 문제의 추이를 비롯해서 같이 보면서 따라가고 또 추동하고 힘을 보태고 특히 특검을 응원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예,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 같이 계속 박수 치는 게 사라져버렸네요. 박수 치면서. 예. 다른 분 발제를 해주신 불편함을 어떻게 송은 박사의 발표글을 읽을 것인가라는 안내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냥 송은근 박사의 그 5쪽 붙어 있는 대안의 구성을 이렇게 이쪽 읽다 보니까, 야, 이건 정말 혁명이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고, 촛불혁명의 동력을 어떻게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사회개혁에 동원해야 하는, 아니, 사회개혁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는 여러 가지 아침 사정으로 조금 순서가 바뀌었지만, 토론은 원래 예정했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재현 선생님께 먼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단 5분 정도라고 생각하고 짧게 핵심적인 주장만 부탁드립니다. 예, 그 요 자료집 106쪽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6쪽에 자료는 지금 대진행동에서 촛불 계획과제 복잡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그 정책 복잡에서 재벌 문제로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재벌, 대진행동 이제 재벌 특위가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서 모아본 그런 내용이라가지고, 여기다 뭐 조금 이제 추가한 정도만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그 당장 투쟁 과정에서 뭔가를 핵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제 재벌 체제에 좀 전체적이고 근본적인 것들로 발을 디딜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점들이 필요가 모아지고, 그래서 그 현 국면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외칠 뭐 요구 세 가지가 이제 앞에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뭐 항쟁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머지 이제 뭐 한국 사회 그동안의 재벌 체제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도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건 다시 또 이제 그냥 이제 토론의 석상의 어떤 자료집으로만 남을 거다, 이런.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제도상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형을 비롯한 재벌 경제 있고, 여기 하나 지금 빠뜨려져 있는데, 뭐, 전경련 해체. 그 문제가 이제 반드시 반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삼성 적폐 말씀하셨는데, 뭐, 같은 문제에서, 지금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서 이제 엄청난 이제, 뇌물을 주고 엄청난 이제 그 범죄 수익들을 지금 재벌들이 챙기고 있는데, 범죄 수익이 환수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 최순실 10조 원에 몰수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국민적 공감대와 막 같이 이렇게 해서 국민적 힘을 가지고 하고, 아마 이 내용은 민변에서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핵심적인 문제는, 뭐 재벌 문제에서 이제 종수 일족의 독점적 지배. 이 문제가 이제, 이제 뭐 발단의 근원이 될 텐데, 지금 국정농단 사태에서 터진 최소한 불법 탈법에 대한 경영세서, 요거를 적극적으로 검지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 그동안에 해온 현안출자의 고리를 끊는 문제라든가, 더 나가면은 기주회사 제도를 이용한 재벌 총수 쪽에 이런 걸 제도적으로 해결해내는 출발점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제 네 가지는, 앞에 거가 이제 이게 한국의 재벌 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총수 지분 1% 또는 3% 미만의 이걸 가지고 사실 재벌 전체로 보면 사회적 성격이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는데, 재벌 기업의 사회적 성격과 시대 구조가 불균형한 이런 데서 이제 총수와 총수 1쪽의 문제를 다루는 거라 그러면, 재벌 기업 또는 체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해결해내야 된다. 그러면 네 가지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재벌의 뭐 독점으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이런 점에서 이제 뭐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벌 사내유보금의 뭐 사회적 환경. 작년 기준으로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54조인데, 물론 이 한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방법상의 견해 차이는 있다고 보입니다. 세금 방식으로 하느냐, 일반 보유세를 뭐 특별법 방식으로 하느냐, 특별법을 하느냐, 이런 거는 있지만, 무엇에 뭐 변론을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IMF 이후에 쌓인 이 어마어마한 이 문제를 뒤로 두고 가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벌 체제가 지금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가장 이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자 사장 나와라 표현되는 고용 구조 자체가 그걸 직접 고용하지 않는 형태로 돌아가서 엄청나게 좀 줄이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영업자 문제들, 복상권 침해 이런 거와 관련된 그래도 하여, 그다음에 이제 시민 노동자 안전에 관한 문제. 지금도 계속 재벌 산하 기업에서 산업재해 문제, 재벌들의 이제 건설 현장에서의 대형 사고 이런 것들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거에 관한 사회적 규제나 이런 것 전혀 지금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굉장히 시민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 대한 문제다. 이런 제도들이 당의 힘으로 예, 고맙습니다. 재벌 개혁이라는 문제가 사실 재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변화를
필요로 하는 하나의 고리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기본안과 더불어서 퇴진행동들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들을 조금 더 소개하셨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우리 개혁안을 만들어내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제 부분 토론을 맡았는데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회복지 사회공공성 강화 생존권 보장 관련해서 나와 있는 복지 분야 개혁 항목을 처음 봤습니다. 저도 보고 많이 참고를 하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개혁 과제들이 대두돼야 되는 이유,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한 20년 동안 계속 이제 양극화가 극심해져 왔고, 이제 빈곤 문제가 심각해져 왔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빈곤과 양극화 문제와 싸워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다시 어떤 재분배 기능을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당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질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확대해야 되는 당위성, 그리고 기존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맞춤형 복지라든지 혹은 이제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강화 이제 이런 식으로 복지 정책들이 계속 뭔가 분할적인 그런 통제적인 이제 그런 성격을 강화해 왔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좀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복지를 재구축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복지정책 결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어떤 시민의 권력 이런 것들을 다시 강화해야 된다라는 점, 뭐 이런 방향들 속에서 이런 개혁의 항목들 이런 것들이 좀 제출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저도 이런 이제 목표나 방향 속에서 오건호 박사님이 뭐 발제하셨던 내용 전반에 대해서 뭐 동의하는 입장에서 이제 좀 몇 가지 보완 혹은 좀 더 구체화 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복지에서의 어떤 공공성 강화, 오건호 박사님 발제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복지에서 국가의 어떤 직접 공급자로서의 역할,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직접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건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특히 보유, 노인요양 뭐 이런 사회서비스 부분에서 사회서비스 부분을 강화하면서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식이 뭐 평가, 감독 이런 좀 간접적인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좀 직접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강화하는 게 어떤 노동조건 문제, 그러니까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 그리고 사회서비스 지위 문제, 그리고 재정 낭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 주거 쪽을 주로 이제 발제문에는 얘기를 하셨는데, 보유, 노인 요양, 재활, 교육, 이런 부분으로 어떤 국가의 직접 공급자로서 역할이 직접 확대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이제 김철 선생님 발제문에도 사실 이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치해서, 이런 어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가 이미 상당히 진전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상당히 그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기초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어떤 가족 단위로의 좀 급여 내용을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그 대표적인 얘기겠죠. 근데 이런 그런 좀 뭔가 이제 구체제에 부합하는 그 가족 단위로 하는 심사나 지급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단위의 급여나 서비스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역이나 마을,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하는 어떤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리하면 그렇게 되겠죠. 지금 시장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의 그런
뭐 이제 시장 지배력을 한쪽에서는 국가의 직접 공급을 통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커뮤니티성을 아래로부터 강화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또 그 복지에서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그 복지 불균형 해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그런 사회보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두루누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뭐 사회보험료 보전 뭐 이런 부분적인 방식으로의 보완이 있는데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불안정 노동자,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 그리고 영세자영자에 대한 적극적 대응, 복지 부문에 적극적 대응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역시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그렇고 가장 아직 대선이 시작되진 않았죠. 근데 그 각종 공약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소득보장 재편에 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제 기본소득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보편적인 소득보장 강화를 통해서 그런 보편적인 어떤 삶의 질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강화하자라는 그런 목적 의식에서 나온 얘기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역시 이제 보편적 소득보장 강화에 관한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역시 그 중에서도 이제 아동수당 도입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에 없었던 사실은 많은 선진국은 이미 갖고 있는 그 아동의 어떤 보편적인 인권을 보편적 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타당성 그리고 합의 형성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오건호 박사님 기초연금 인상 얘기하고 계신데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초연금 강화 필요한데 이게 이제 재정 부담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국민연금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공공부조 얘기를 좀 오건호 박사님 역시 강조하고 있는데 보편적인 수당을 강화하는 와중에 그 빈곤층에 대한 특별한 급여들 이런 것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특히 실업부조 도입에 관한 얘기는 좀 더 많이 좀 더 넓게 얘기가 되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실업부조 도입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실업부조 도입에 관한 얘기가 이게 신규 실업자라든지 실망 실업자, 그러니까 구직 포기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런 형태로 굉장히 광범위한 형태로 실업부조 제도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얘기는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소득 보장만큼이나 이제 중요한 게 어떤 휴식에 대한 보장 장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노동 분야에서도 그 노동 시간이나 휴가 관련된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 이 휴가 제도가 이제 교육, 돌봄 이런 것들에 관한 이런 권리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좀 더 강조될 소득 보장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로 강조될 필요가 있고 이런 어떤 휴가에 대해 따르는 소득 보장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되고 여기에 대한 이제 강조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안식어를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이미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 가족 돌봄 휴가라든지 또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그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재정 분야 오건호 박사님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그 증세에 대해서 증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기본 기조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사실은 왜냐하면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불황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 속에서 이제 증세를 이야기해야 된다라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보편적 증세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정의로운 방식의 이제 증세를 얘기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어떤 그냥 단순한 증세를 얘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증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특별한 어떤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구 복지 효과 이제 발전 역사를 보면 증세를 분명히 하기는 했는데
그네들은 이제 자본주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지속적인 성장이 뒷받침되고 분배가 개선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능한 어떤 증세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저는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논의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방식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쓸 경우에 현실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한가, 즉 재원 증대라고 하는 것이 방위성과 현실에서의 수용성 이런 문제들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들에서 지적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좀 더 현실적인 제안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지점을 삼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영화 저지 및 공공부문 개혁 등에 관해서 에너지 노동 사회 네트워크 대표이시고 사회공공연구원에 계시는 이종훈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 민영화 저지와 공공부문 개혁에 관해서 토론을 맡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한계가 제가 이제 가스 노동자로서 한 20년 이상 민영화 저지 투쟁을 해오다 보니까 주로 민영화가 너무 광범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조금 그나마 알고 있는 에너지 민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체 이제 공공부문 개혁 과제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 저희가 에너지 파트를 얘기하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플로에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이란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대부분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잠깐 에너지 그 민영화가 추진된 양상들 그걸 한번 검토해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민영화라 하면은 소유구조 민영화가 제일 많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중공업이 두산중공업이 되고 그 다음에 포스코나 이렇게 상장을 해서 그 다음에 담배인공사, 담배인삼공사 뭐 KT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민영화가 추진된 그 방식이나 시기를 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밀어닥쳤던 게 소유구조 민영화였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저희 가스, 저는 가스공사 소속인데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민영화를 막고 있다라지만 소유구조상으로 한 50, 45%는 민간들이 갖고 있고 55% 정도 공적 지분이 돼 있고 한전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딱 51%가 공적 지분입니다. 49%는 민간한테 넘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주식만 조금 팔면은 공적 지분이 50%가 안 넘는 그런 항상 위기 상황에 몰려 있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것만 갖고 민영화를 접근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에너지 쪽에 있는 민영화를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IMF 이후로 한 2000년까지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민영화는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 방식의 민영화입니다. 가스공사나 한전을 하나를 통째로 어느 특정 기업한테 넘기면 경제력 집중의 문제나 재벌 특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가스공사를 3개나 4개로 쪼개서 각각 SK, 포스코 이렇게 구조조정 방식에 의해서 민간한테 넘기는 민영화가 추진됐는데 그 과정에서 됐던 게 대표적인 게 한전이 발전, 화력발전 5개사와 한수원 이렇게 분할되는 나중에 발전을 넘기는 과정이었었고요. 다행히 그 당시에 가스공사는 네 개로 회사를 분할하기로 했지만은 그거를 국회에 어쨌든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아냈던 시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그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가스공사를 건드리면 사람들이 민영화라는 걸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을 통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비대칭 규제를 통해서 가스공사 니네는 사업을 묶어두고 SK나 포스코나 이런 쪽에다가 시장을 계속 열어주는 방식이죠. 이것도 힘들었던 게 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데 국회에서도 이게 민영화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들고 나온 게 정부가 들고 나온 게 기능조정이라는 꽁스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법을 건들지 말고 시행령과 지침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2013년도에
가스공사의 이건 아주 산업을 이해를 못하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자가용 직수입이라고 나는 영업행위를 안 하고 내가 소비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들여온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판매를 국내 영업행위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폐기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법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시행령에다가 반영해서 그걸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지금 마지막 네 단계씩 민영화 방안인데 어쨌든 뭐 저희들 계속 그거 갖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민영화 문제를 다루면서 저희들이 들고 나왔던 게 에너지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민영화를 저지하고 에너지 기본권을 좀 확충하자 이런 취지였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좀 발전적으로 좀 공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독창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그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기업 노조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건 뭐냐면은 그 공공성, 민영화 저지, 그다음에 기본권 플러스 기후 변화까지 대응하는 개념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갖고서 지금 저희들이 그 민영화 대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할 건데요. 김철 실장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저희들 동의를 하면서 먼저 이제 법제화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 지금까지 쭉 논의해서 이 공공 서비스 민영화를 막는 공공 서비스 기본법이라는 걸 제시하는데 제가 최근에 헌법을 검토하다 보면 저희들이 87년도 헌법 개정 이전까지 이런 조항이 있었더라고요. 그 경제 일종의 경제법이죠. 그래서 그 보시면은 뭐 국방상 국민 경제상 간절한 필요를 인해서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거꾸로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구체화하는 그 시 세부 법들이 아마 그 공공서비스 기본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에너지 그 민영화 대안들은 있는데 여기서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에너지 민영화의 가장 큰 부분들은 저는 정부 체제 개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금 우리 그 촛불 그 개혁에서 논의되지 않는 경제관료 개혁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정부 부처는 아까 우리 김철 실장이 기재부를 좀 기획하고 예산 뭐 이렇게 해체하는, 재무하고 해체하는 건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은 민간기업의 경제활성화가 목표예요. 근데 자원은이라는 에너지는 국가 에너지, 우리 같은 경우는 특수성상 에너지를 얼마나 잘 수입해서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그 기능인데 그거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니까 산업부의 민간정책에 그래서 좀 더 그 정부를 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요. 그 지금 어쨌든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서는 이 관료 권력 IMF 때 들어왔던 그 시카고 학파 이후에 지금 재벌의 장학생으로 또 그 유학 갔다 온 시카고 학파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 경제 관료 체제를 유지하는 어떤 대안을 내놔도 이걸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관료 체제에 어쨌든 인적 청산까지 포함된 공공부문 개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나머지 개혁들은 요원하지 않나. 예,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번 우리의 행사는 토론회 이후에 각 분야와 각 개인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더 보완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기 토론자로 오신 분들은 어떻게든 저희와 소통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좀 더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와 공유해서 더 좋은 안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분 중에 들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신문방송학 전공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 있다 보니까 교육부 해체 또 문체부의 문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다른 분야는 다 얘기하는 게 또 다른 분야의 그 부처 문제를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 정부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는 아마 모든 정책이 우리의 의지와 반대로 가지 않을까. 따라서 개혁 의제에서는 관료 체제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의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정 토론을 마지막으로 지금 건강세상 네트워크에 고문을 계시고요. 뭐 전 대표이시면서 또 다시 차기 대표로서 중책을 맡으셔야 된다고 하시네요. 강주영 선생님께 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의료 쪽의 가장 큰 최대의 적은 청와대 뭐 길라임 씨 그거 같은데 뭐 이런 양반들 빼면 지금 가장 큰 그 재앙이라고 한다면 최근 10년간의 그 의료적 재앙이 하나 생겼습니다. 실손보험의 등장과 창궐이죠. 제가 10년 전에 그 실손보험이 생기기 전에 그 민영보험법을 이제 국회를 통해서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보험 설계사가 한 3만 명 정도가 동원돼가지고 그 과천청사 앞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결국은 무산이 됐죠. 그 이후에 아직까지 이제 보험 그 법안은 제 컴퓨터 속에서 파일로 잠들고는 있지만 10년간 실손보험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 실손보험의 등장과 이 창궐로 인해서 현재 건강보험의 흑자가 20조가 쌓였어도 보장성이 확대가 안 되는 그리고 정부가 확대의 의지를 갖다가 아예 그 잃어버리는 예, 이러한 이유가 일단 그 현재 창궐하고 있는 실손보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 보험에 대한 그 사회적 관리 법안을 갖다가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그 공공의료의 기본 틀과 함께 전체가 무너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차기 정부에 누가 권력을 잡든 이 불가사리 같이 끊임없이 먹어치우면서 덩치를 키워내는 이 보험에 대한 이 보험 자본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일단 법안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보험, 이 실손보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보험료가 수익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자꾸 많이 나가는 겁니다. 이 이유가 자기네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예상은 했겠지만 그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그 비급여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주변의 병원이나 가시면 혹시 실손보험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병원에서. 만약에 들었습니다라고 하면 이 환자는 이제 봉이죠. 네. 병원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마구 그 해도 환자가 일단 저항이 없고요. 그리고 병원도 매우 손쉽게 돈을 벌기 때문에 항목수를 막 늘려나갑니다. 이 가운데서 실제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실손보험이죠. 실손보험이 최근에 보험료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최근에 이제 한 40% 가까이 바로 보험료를 갖다가 올렸습니다. 여기 핵심이 이제 비급여입니다. 이 비급여의 그 특징은 관리하지 않고요. 가격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받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비급여를 갖다가 관리하지 않는 한 향후에 이 국민들의 그 의료적 재앙 이건 사실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그 에드블론 같이 지난 10년 전에는 그 67% 정도였던 그 이 건강보험 보장률이 그동안에 선택진료비도 줄어들고 또 모두 보험이 되고 병실료도 4인까지 늘 보험이 되고 식대도 밥값도 그 보험이 되고 이러면 보장성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보장성이 떨어졌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알게 모르게 비급여가 생각 만들어지면서 그만큼 환자들의 부담이 그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비급여 부분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관리할 수 있는 통제권 안으로 일단 다 들어오게 일단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비급여로 그 되어 있는 부분들에 의료상 필수적이고 앞으로 해줘야 될 항목들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전부 다 급여로 다 통제 다 집어넣어서 지금 100분의 90 또는 100분의 80일 하더라도 일단 레이더망으로 다 집어넣어서 이걸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수가 기전이 일단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본인부담금입니다. 현재 본인부담금이 외래 20%, 아니, 외래 30%, 입원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체계에서 20%, 30%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그 우석현 선생님 말씀대로 거의 0에 근접하는 이런 형태의 그 본인부담금 요율을 조정하는 것, 또 하나는 환자가 돈을 내는 현재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비급여나 이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상한제의 그 작동 기전이 일단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이 혼합 진료를 갖다 금지하고 비급여 항목을 갖다가 대폭 축소시키고 거의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을 갖다가 급여로 전환하면서 환자가 낼 수 있는 본인 부담금의 요율을 줄이고 이래야만 건강보험 현재 그 이 본인부담금 이 제도가 사실 작동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인데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이 요율을 거의 0에 가깝게 그 줄여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석현 선생님 말씀하신 진료비 그 후불제 도입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저는 오늘 그 내용을 처음 들었는데 매우 그 신선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서 운동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실손보험 메커니즘 기대를 중심으로 왜 정부의 의료보험 부담은 늘어나는데 실제 환자 본인의 부담금은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가? 이것의 그 허점을 정확하게 다시 구현해 설명해 주셨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발제, 뭐 실제 인원은 세 분이었지만 발제와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들의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교통사정 등등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시작해서 이렇게 빨리 막 진행을 한 이유는 여기 핵심은 그래도 몇 분이라도 여기 청중서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원래 우리 토론회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두 분, 최소 두 분 정도의 의견을 청취하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발제 토론을 하신 분들 중에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을 듣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중서에 계신 분 중에 의견 제시할 분이 오래 기다리진 않습니다. 네, 아마 지금 사정이 처음부터 다 듣지 못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럼 그러면 어제부터 계속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이름 다시 한 번만. 저는 중계동에서 온 엄상섭입니다. 네, 엄상섭. 제가 재벌하고 의료 쪽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재벌은 자본금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산업을 제한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대재벌은 국가급에서 하는 사업, 뭐 비행기를 만들든가 토목공사라든가 큰 걸 하고 중소는 뭐 칫솔이나 치약 만들고 소자본은 뭐 호떡이나 떡볶이를 하는 쪽으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홈플러스 안에 뭐 잔치국수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재벌이 다 해먹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좀 규제를 했으면 좋겠고, 임금 문제를 좀 생각하고 싶은데, 동일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가장 적게 받는 사람하고 가장 많이 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그거를 한 신입사원하고 오너하고의 차이가 한 3, 4배 정도로 좀 줄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좀 어떤 뭘 장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 쪽에서는 저는 무상의료를 주장합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가 내가 머리가 아픕니다, 엑스레이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이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 당신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이러면 의료보험에서 적은 액수로 하거든요. 똑같은 사진을 찍는데 환자가 이야기를 하면은 100% 받고 의사가 이야기하면 10% 받고 이거는 겁니다. 환자들이 그 농간을 당하는 거죠. 엑스레이 찍는데 내가 말하면 그 100만 원 줘야 되고 의사가 말하면 10만 원만 내도 되고 이런 건 아주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을 무상의료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크게 생각해 보면은 국세청에 돈을 내나 의료보험공단에 내나 내가 직접 병원에 내는 거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직접 병원에 내는 걸 가지고 그걸 하고 어떤 건 뭐 국세청에 내는데 이게 착각을 하기 쉬워요. 그것보다는 국세청에 내나 의료보험공단에 내나 내는 건 마찬가지니까 환자가 병원에 갈 때는 경제적인 부담을 안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누구든지 길에 서가 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더라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병원에 가면 환자에게 연대보증까지 시작하고 하거든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갈 때 보호자가 따라가는 사람은 대접을 받고 혼자 가는 사람은 대접을 못 받아요.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죠. 그래서 동일 의료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가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병원에 따라서 어떤 거는 3만 원 받고 어느 병원에 가면 3천 원 받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적인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많이 참고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뭐 한 번밖에 없는 걸로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진행을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 중에 아까 제가 너무 시간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해드리 촉구해서 미처 말씀하신 못한 걸 좀 추가로 말씀하신 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예. 3분 네, 지금 저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노동 문제는 당연히 있으니까 산업 규제 문제 있잖아요. 산업 규제는 사실은 지금 좀 어렵죠. 원래 이게 재헌법에서는 재헌법 제정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제 민간 사기업이 마음대로 못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재헌법에서도 그걸 차단을 못 했고 그 산업을 규제하기는 대단히 쉽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걸 하려면 아마 산업정책상에 엄청난 토론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흥미로운 거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발표할까 했던 행거가 관련해서 두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국민연금의 역할에서 조금 더 좀 주의를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주장을 하는데 그냥 정치는 것만은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 제도와 형태를 모색해야 되는데 한국적 조건에서는 국민연금이 경제 규율의 그 고리에 해당도 있고 또 복지에 연관돼 있어서 국민연금의 그 역할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선 주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흐릿하게 지나가고 있어서 우리 저 교수 시국 이 대회에서는 그 문제를 좀 더 예리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헌법에서도 경영권 문제가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보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87년 헌법에서 119조 제1항이 기업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저지르고 있고 그 기본 위에서 경영권의 자의적 행사와 그 경영상 이유를 등 정리해보다 엄청난 게 재벌에 대한 그 노동에 대한 공격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영권의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주의를 한 게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지금 저 여러 그 제도권 논의나 이런 데서도 전혀 그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제도 정치에서도 재선 주자들도 사실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저지른 일인데 해외 진출, 해외 투자한 대기업들이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건 직접적으로 유턴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어쨌든 한국의 산업과 기업과 또 일자리 창출해서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규율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엄청난 중요한 그 대이슈인데 이건 미국에서 트럼프만이 최초로 이걸 저 세계화 시대에서 저질렀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 누가 그걸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공론에 떠오르지 있게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분 더? 예, 말씀하신 거에서 의료 쪽에 잠깐 말씀 더 드리면요.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의료가 건강보험이 사회보험 아닙니까? 그래서 NHI입니다. National Health Insurance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National Health Service거든요. 이게 서비스다 보니까 국가가 어떻든 전체 조사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게 인슈어러스 이게 사회보험이다 보니 건강보험법에 전체 그 총보험료의 20%를 국가가 보조해 줄 수 주어야 한다가 주어야 한다가 아니라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보조를 안 해줘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 그 건강보험료가 남으니까 이 국가가 전혀 이런 그 국민 건강보험이나 국민 그 의료에 국가 돈을 자꾸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왕 지금 어제도 그 이 행사가 열렸지만 지금 체납자가 거의 200만 명에 육박을 합니다. 그것도 6개월 이상 체납자가 그렇고요. 만약에 3개월, 4개월, 5개월 이런 체납자까지 만약에 다 따지게 된다면 한 400만 명 이상 체납자가 있거든요. 이 400만 명이라고 하면 전 국민 한 10%에 육박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의료가 이 건강보험이 보험료를 징수할 때 거의 그냥 이 납세자들 그 이 세금 걷듯이 완전히 이렇게 강압적으로 징수를 갖다가 하거든요. 오히려 이럴 바에는 이게 인슈런스가 아니라 앞으로 그 국가 서비스로 이 의료 체계가 어쨌든 간에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면이 촛불 항쟁의 국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탄핵이 되면 곧바로 대선으로 들어갈 상황이라서 대통령 선거 각 캠프에서 정책을 이미 이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까지 들리는 이야기로는 수당의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캠프에서 고려를 하고 있으나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복지의 대폭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그 전반적인 그 이런 그 우리가 그 이전 대선 때 야당이 내세웠던 뭐 민주당, 국민의당 얘기하는 것이죠. 이쪽이 내세웠던 그런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가까웠던 그런 내용들과는 매우 거리가 먼, 매우 축소된,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뭐 아주 일부 수당만 몇 개 신설을 하고 아주 조각을 내는 이런 것들이 5년 동안의 퇴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따라서 이 촛불의 요구로서 재벌개혁 요구와 이 재벌들이 이 완전히 조각내버린 연금, 의료, 뭐 산업안전, 그러면 뭐 에너지 공공성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공공부문의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이 재벌 문제와 연결시켜서 보편적인 복지와 공공성 문제로 되돌리는 것이 아주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예. 진짜 1분만. 예. 그 아까 민영화와 관련해가지고 이종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렇게 우회적인 그런 민영화 방법도 에너지 쪽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직접 민영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SPC라 그래서 특수목적법인, 그러니까 이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함께 합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분은 이제 사실상 민간기업이 가지면서 그 이윤도 다 민간기업이 가져가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업종에서 민간의 어떤 그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특히 이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민자 방식을 이용해서 사실상 이제 많이 침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바꾸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고, 만약에 이제 국가 재정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연금 뭐 사회주의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의 역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이런 쪽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연금을 이런 쪽으로 좀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군다나 지금 시간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2시 반부터 오후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발제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물론 청중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좋은 거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1회선을 끝나지 않고 토론자들께서도 여러 가지 계속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귀찮지만 부탁드리면 혹시 메모 형식으로 됐다 할지라도 토론자들께서 오늘 토론하신 내용들을 좀 전달해 주시면 발제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고민을 같이 할 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꼭 파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침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12시 반부터 원래 오후 토론인데요. 그거를 저는 35분으로 하려고 했더니 1시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좀 더 여유가 있네요. 좀 더 토론할까요? 수고하셨고요. 1시에 여기서 다시 오후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